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진해 경제의 가장 큰 축이던 STX 조선해양이 휘청이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과 차로 5분 거리의 한 마을. 10곳이 넘던 횟집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손님은 더욱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단체 손님이 한 20명이나 뭐 이래 가지고 오셔 가지고 뭐 물회를 드시고 그랬는데 단체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 전통 시장은 경기 한파를 느낀 지 오래입니다. 조선 근로자들이 머물던 인근 원룸이 비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 가다람 맨날 이제 재고가 생기사서로 사람이 할 짓이야. 이렇게 장사도 어떻게 하나 안 할 수도 없고 불이난 기계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줄기 시작해 주요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7로 1년 전보다 소폭 올랐지만 진해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3억짜리 실제 매매 가격이 한 1, 2천 빠져서 한 7% 정도 이상으로 하락한 걸로. 대단지 아파트와 조선 관련 업체가 밀집해 진해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떠올랐던 진해 용원동. 하지만 가게로 들어가 보니 가는 곳마다 빈자리가 반 이상입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님들도 이제는 찾기 힘듭니다. 잘할 수 있겠냐, 뭐 회사 언제 망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니는 어디 갈래? 뭐 나는 어디 갈까? 조선 제조업의 위기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진해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